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다고주택 하나 있어서 소개시켜드리고자 건물 주변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있는 이곳은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월배로 대로변이고요. 오늘 건물은 대로변에서 이 길을 따라서 조금만 이동하면 오늘 매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건물에서 월천역까지는 590m 거리로 도보 6분이면 역을 이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 방향, 이 방향으로 보시면은 바로 정면에 큰 건물 하나 보이실 거예요. 저 건물이 송현효병원인데요. 송현효병원 바로 옆에는 또 송현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곳 역 모두 도보 5분에서 6분 거리에 충분히 이용하기 때문에 초역세권 매물이라는 점 강조해드리면서 오늘 매물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가고 있는 이 도로는 10m 통과도로예요. 10m 통과도로면서 송현동 골목길 중에서 가장 넓은 메인도로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편의점부터 해서 정말 없는 게 없는 골목길 상권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매물은 10m 이 도로에서 우측으로 두 번째 블럭에 위치한 건물이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내 집 바로 앞에 나오면 모든 상권들이 이렇게 골목길에도 충분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정말 편리하게 주변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영상 초반부에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우측으로 보면 할인마트 하나 보이시죠? 할인마트 바로 우측에 들어가게 되면은 코너 건물 하나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건물이 오늘 건물의 대지 면적과 거의 흡사한데 13억 2천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오늘 건물은 8억 7천, 정말 저렴하게 나와있죠. 그래서 그 집과 비교를 해보니까 너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저하게 가격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대로변에서 걸어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빅 할인마트 우측에 하나 있죠. 이 건물을 통해서 우측으로 꺾어 들어가게 되면 오늘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바로 정면 이쪽에서 또 약 7,800m 쭉 직진을 하게 되면 바로 또 앞산 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최고 요지에 있는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내 집 앞에 또 이렇게 할인마트가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또 장보기에도 편리한 건물이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왼쪽에 요 건물 보이시죠? 이 건물, 오늘 건물은 코너 건물이 아니고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이 건물은 엘리베이터도 있고 코너 건물이에요. 오늘 건물은 2017년도 건물이고 이 건물은 약 2년 정도 되었어요. 연식 차이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비슷한 연식의 또 다른 다가오주택들도 많이 나와 있는데 오늘 건물들보다 약 1억에서 많게는 3억 4억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자, 할인마트를 끼고 이렇게 우측으로 가게 되면 두 번째 블럭 골목길 내거리죠. 골목길 내거리로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 바로 정면에 주택이 하나 있습니다. 주택 바로 우측에 4층짜리 다가오 건물 보이죠. 저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자, 건물 앞으로 이동해 보면 오늘 건물 전면만 봐도 오늘 건물은 정말 깨끗하다는 걸 영상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7년도에 사용승인이 났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말 멋진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가구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 6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3층 역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전체 11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자, 건물 전면 보시면 우측으로는 계단실인데요. 계단실 쪽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정말 밝게 사용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때 당시 유행하던 대리석으로 깨끗하게 이렇게 관리 유지가 잘 되고 있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우측에도 오늘 건물은 준신축이다라고 이제 직접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우측에도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정말 꼼꼼하게 잘 되어져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앞으로는 서도로 6m 통과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바로 정면에 아파트 한 채 보이시죠? 저기가 제가 영상 초반에 시작했던
올베로 대로변입니다. 그래서 대로변까지도 굉장히 가깝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만족도는 충분하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바로 정면에 보면 101호, 102호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가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요. 우측에는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고 현관문 앞으로 또 많은 CCTV 이렇게 여러 대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칼라문이 콘크리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고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커팅이 바닥에 되어 있기 때문에 크랙도 지금 장크랙도 하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모습 확인이 가능하고 건물도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좌측 쪽에도 칼라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잘 되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차장 청구 쪽에는 또 텍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에어컨 실외기들 청구 밑으로 이렇게 가지런하게 잘 되어 있고 군데군데 CCTV가 오늘 집을 사각지대 없이 이렇게 펼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출입문 열고 들어서면 바로 정면으로 이렇게 현관 공간인데 현관 공간 굉장히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실 밑으로 넓은 창고가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먼저 와서 청소 상태 그리고 복도 타일 상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니까 정말 깨진 곳 하나 없이 그리고 또 청소 상태도 정말 잘 되어 있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 네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먼지 한 톨 없이 계단 바닥도 깨끗함을 유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또 양쪽 벽 모두 타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타일 깨진 현상 없는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에도 마찬가지로 원룸 두 가구에 투룸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302호, 303호, 303호는 원룸이고 302호 투룸인데요. 두 가구가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가고 공실을 지금 유지하고 있는 중인데 곧 들어온다고 합니다. 사진으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룸과 투룸 구조 모두 정말 크게 잘 빠져있고 세입자가 선호하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4층인데요. 4층 보시면 주인세대 단독 구성이 되어있고 왼쪽에 이 공간 옥상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주인세대 현관에서 옥상 공간을 또 나만의 마당처럼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전용으로 되어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인세대는 현재 주인분께서 거주를 하고 있는 관계로 안쪽 내부 모습은 못 비춰드리고요. 직접 내방하게 되면은 양해 구하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내부상태에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두 가구, 원룸 네 가구, 투룸 네 가구, 주인세단 가구로 전체 11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216제곱미터, 구단위로 65.34평, 건물 연면적 389.2제곱미터, 구단위로 117.13평, 사용승인 2017년 4월 21일 상승이 났습니다.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고요. 매매금액 8억 7천, 용자 4억, 보증금 2억 6백, 인수금액 2억 6,400, 월 수입 381만원에 은행이자 197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 순수입이 184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주인세대 월세 시 인수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인세대 2천에 80만원 계산을 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주인세대 거주하실 분 2천에 80만원 빠진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의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하게 나와있는 다가구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